우리는 이때 이 에러가 뜰때 이제 새로운 학습하기 페이지로 넘겨주는 그걸 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이 딕이라는 게이 샘플을 했더니, 묘열문으로 없는 질문을 검색했을 때 빈배열이 할당 그 이제 리턴이 되는데, 거기서 샘플을 했더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딕이 비어 있었던 거고, 그 비어 있다는 건닐 클래스가 된다는 의미고요. 닐 클래스에 대해서는 answer라는 기능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에러가 뜨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 앞에다가 코드를 좀더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. if 그 딕이 닐이면 리다이렉트 투 채트에 뉴라는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학습하기 페이지로 우리가 만들기로 약속했던 곳이죠. 그 다음에 else 만약에 있다면 그냥 정상적으로 대여를 해주면 됩니다. 네, 이렇게까지 저장을 해주시면 이제 dig이라는 게 검색이 돼서 나오면 이 밑에 그냥 대화 내용 컴퓨터가 대답하는 게 저장되고, 그 다음에 다시 그 대화할 수 있는 창으로 리다이렉트 시킨다 인 거고요. 그 다음에 딕이 닐 이게 되면 비어 있다면 가르치기 페이지로 넘어간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. 다시 와서 이걸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채트 뉴로 이동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일단 돌아와서